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직을 심어 신뢰를 파는 네, 네이처앤베이스 논이두유 대표 주상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사무실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여러분 지금 이제 퇴근들 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좀 어떻게 힘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는지요? 네. 네, 저도 오늘 네, 오늘 하루 종일 어저께 쉬는 날이어가지고 어제 쉬는 날이어서 네, 좀 뭐라 그래야 돼. 오늘 월요일 같고 또 이제 월요일 밀린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네, 오늘 좀 바쁜 하루를 네,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처음 이제 들어와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희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우리 고객분들도 계실 건데 오늘부터 이제 제가 매일 이 쇼핑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쇼핑 라이브가 이제 우리 고객분들께 논이두유죠, 저희 이 논이두유를 홍보하고 이제 논이두유를 팔기 위한 그런 이제 라이브 방송이긴 한데 조금 논이두유에 대한 그런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이 논이두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부터 뭐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이 논이두유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그 뭐 이제 사업에 저에 대한 뭐 가치관이라든지 뭐 목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소통하는 그 진짜 말 그대로 소통하는 그런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 벌써 뭐 86분. 네, 여러분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 좀 뭐야 내가 생각했던 라이브가 아니네 하신 분들 저희 네이처앤베이스 라이브 알람 신청만 해주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매일 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주상우 논이두유를 만든 사람이 주상우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고 왜 논이두유를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논이두유가 뭔지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면 네,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댓글로 한 번씩 인사해주시면. 막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통 라이브 하게 되면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많이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한 분 한 분 이제 논이두유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네, 왜 논이두유를 만들었는지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 뭐 편하게 소통 라이브니까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우 뭐 벌써 100분이 넘게 지금 봐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직을 심어 신뢰를 파는 네, 네이처앤베이스 주상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목이 주상우 대표의 논이두유 이야기하고 샵1 네, 해시태그 1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일 제가 꾸준히 라이브로 차분하게 우리 논이두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라이브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푸시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송을 안 할 거예요. 발송을 안 하고 라이브 특가 금액 설정이 오류인가요? 지금 잠시만요. 22,000원으로 세팅이 안 돼 있나요? 저기 혹시 우리 그 저기 담당자분 혹시 지금 설정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그래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우리 139분이나 좀 들어와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링크를 좀 만들어서 잠깐만. 아이고 그러네요. 이게 설정을 제가 잘못했네.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혹시 저기 다시 한번 저희 금액 설정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된 것 같은데. 네, 라이브 특가 한 번만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뭐 물론 이렇게 막 홍보도 하고 라이브에 좀 많이 좀 와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제가 이제 계속 라이브 하는 동안은 제 대표지 않습니까? 대표니까 22,000원. 원래는 저희가 논이두유가 25,000원이에요. 25,000원인데 한 박스에 네, 한 박스에 25,000원 15포 들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라이브 할 때 물론 제가 이제 뭐 사전에 공지도 안 하고 이제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 한번 내용 들으시고 내일도 논이두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다. 그러시면 제 라이브 때는 22,000원에 네, 저희가 라이브 특가로 네, 주상우 대표의 우리 논이두유 이야기 네, 요 특가로 저희가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논이두유를 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좀 가격적인 것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 라이브 제가 매일 논이두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한번 편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면 달라집니다. 네, 드시면 정말 달라져요. 네. 자, 벌써 우리 200분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라이브는 또 이렇게 소통해주는 또 그게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또 오신 분들 인사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번씩 메시지 한번씩 주시면 너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논이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 본업은 지금 요 사무실이지만 제가 지금 인천에 있는 사무실인데 무역 쪽에서 유남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유남생 아, 그거 아닌가요? 우리 이 실장님이 라이브 할 때 항상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또 댓글로 또 인사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업이 됐습니다. 네, 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논이두유가 탄생된 지는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이제 바로 제가 논이두유를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는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논이를 이제 직접 재배하고 수확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논이로 이제 논이두유를 만들게 됐는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제가 본업이 이제 무역 쪽의 업무를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관세사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물건이 오고 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에서 뭐 식품들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수입 신고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물건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대행해 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역을 통해서 이제 외국을 좀 다닐 기회들이 좀 많아졌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꿈이 이런 이제 무역상 그다음에 뭐 여러분 미생 아시죠? 미생에 나오는 그런 원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무역회사를 만드는 게 이제 제 꿈이었습니다. 꿈이었고 지금도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네, 너무 좀 뭐 이게 내용이 좀 길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알게 된 제품이 바로 논입니다. 논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논이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제품이 바로 논이에요. 네. 네. 라라486 님. 예전에 한번 와줬던 분 같은데, 네. 논이두유. 아, 자, 이제 제가, 물론 논이두유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도 이제 말씀은 드리겠지만, 우리 또 이렇게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이두유는 어떤 맛이냐면, 일반 두유랑은 좀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일반 두유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첫 번째로, 일반 우리가 먹는 두유보다 굉장히 높은 그 콩의 함량, 그 다음에, 껍질째 갈아놓는 전두유 스타일로 논이두유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쓰거나 맛이 없으면 잘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설탕이나 뭐 이런 인위적인 단맛을 낸 게 아니라 국산 청도감 네, 국산 청도감에 그 은은한 단맛을 넣습니다. 넣기 때문에 약간 기존 두유랑은 좀 다른 맛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논이두유에는 정말 뭐 세계가 극찬하는 슈퍼푸드 논이 정말 뭐
저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남아 같은 데 신혼여행 가면 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몸에 있는 염증을 없애주고 그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다 접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가 정말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먹기가 너무 힘들어. 먹기가 제가 한번 저희 그 논의 원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논의 원물입니다. 논의 원물인데 건조시킨 거예요. 건조시킨 거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맨날 체크한다고 이제 사무실에 가져와서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논의가 정말 먹기가 힘들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제가 논의 사업을 시작을 하고 논의를 이제 처음부터 드셨던 우리 공인님의 한 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논의가 이제 몸에 염증도 좋고 본인도 이제 쾌변에 막 너무 좋은 효능을 보고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는데 아 부모님이 아니라 이모님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모님께 이제 논의 그때 당시 이제 논의 분말, 논의 주스 이거를 이제 선물로 드렸는데 그 이모님이 한번 딱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이걸 먹고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고쳐줘도 이건 못 먹겠다. 네 그런 논의인데 그 논의 이제 논의가 이제 논의도 이제 우리가 식품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먹어줘야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맛과 향 때문에 꾸준히 먹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아, 논이 정말 먹고 싶은데 먹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연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논이두유예요. 논이두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이 이제 하루의 권장량을 찡하게 이제 추출해서 이제 추출할 때도 좀 저희만의 좀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 저감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논이 특유의 향과 맛을 좀 뺐어요. 이제 빼고 우리 이제 또 서울대 쪽 이제 연구진 분들 이제 그쪽 이제 산하 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논이의 맛과 향을 최대한 줄이면서 논이의 그 성분 그대로는 진하게 뽑아서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논이두유입니다. 논이두유. 그래서 논이두유 맛이 어떤가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미숫가루 같은 맛. 네. 미숫가루 약간 선식 같은 맛. 네. 아, 그러세요? 우리 파란색 댓글 주신 우리 직원분 아니신가요? 이 실장님이세요? 방송 보시고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논의를 알게 됐는데 논의를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논의를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2013년도인가요? 잠깐만요. 2014년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좀 우리 이 실장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큰아이 네, 우리 큰아이 이제 하준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조금 아파가지고 이제 그 이제 첫 아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무슨 이렇게 종양 비슷한 게 하나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진짜 하늘이 다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야 뭐 이런 그런 게 있나? 아기가 태어나서 물론 뭐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아내인 이 실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병명을 이제 하나 들었는데 야 그럼 이 병이 도대체 뭔가를 막 검색하고 있는 와중에 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가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군요. 2015년도에 벌써 7년 전이죠. 7년 전. 이제 8년 이제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논이라는 거를 제품을 알게 됐어요. 이제 염증 제거, 염증이 쌓이다 보면 그게 종양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암으로도 발전되고, 굉장히 그 염증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아, 염증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계기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슈퍼푸드 논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논이라는 게 인지가 됐어요. 그때 이제 논이에 대한 그 검색이 굉장히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논문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런 효능 사례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좋아지면서 이제 논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잊었다가 그때 인도네시아 출장을 가면서 논이 열매를 만나게 됐어요. 논이 나무를 인도네시아에서 만나게 돼서
야, 이거 논의가 그때 당시 내가 알았을 때는 항염작용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런 뭐 진짜로 뭐 면역력을 강화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정말 사람한테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인 거를 식물인 거를 과일이죠. 열대 과일인 거를 이제 알아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논의에 대해서 이제 파기 시작했어요.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2017년도로 이제 2017년도로 그걸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관세 사업을 무역을 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이 슈퍼푸드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제 건강, 뭐 헬시 프레저라고 해서 요새 건강에 이제 젊은, 우리 2030 젊은 친구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막 그 헬창 이렇게 해서 막 자기 몸 만들고 이렇게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몸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때 이제 슈퍼푸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슈퍼푸드에 대한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핑거루트, 뭐 브라질넛, 뭐 시작해서 뭐 모링가, 그라비올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슈퍼푸드 유행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에는 강남 쪽 일대에 강남 주스라고 해가지고 이 논이 주스가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슈퍼푸드들 중에 논이가 아직도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 정확한 효과였어요. 네, 논이가 아무리 맛이 진짜 우리 옛말 그대로 아 쓴 게 진짜 몸에 좋다는 것처럼 그런 맛과 특유의 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논이를 먹으면 바로 다음날 쾌변이 나와요. 피부가 좋아졌어요. 뭐 정말 그런 좋은 효능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논의가 쭉 사랑을 받다가 결정적으로 아 우리 유남생님 박스로 나와요. 네, 박스로 갑니다. 여러분 제 머리 위에 있는 요 박스 보이세요 혹시? 네, 저희 논의두유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박스에 15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15포가 들어가 있어서 그 한 박스 저 여러분 밑에 창 눌러보시면 원래는 25,000원인데 오늘 저희가 이 라이브 시간대는 22,000원에 네, 여러분 특별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꼭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아 그렇게 이제 논의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논의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헐리우드 세계적인 모델이죠. 미란다 커가 십몇 년을 내가 논의로 뭐 건강관리, 미용관리 이런 건강관리를 한다. 이런 몸매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제 첫째가 조금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식품이나 이런 거를 먹일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관세사나 무역 쪽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그런 식품들이나 이런 농산물 같은 거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제가 많이 보고 굉장히 또 지저분한 상태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한국에 와서 식약처에서 불합격 맞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 어차피 무역에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논의를 가지고 오자 생각을 해서 인도네시아의 우리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네시아 조그맣게 이제 농장을 자카르타에서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면 보고르라는 그 인도네시아 뭐 세계의 뭐 식물원 이렇게 불리는 청정 지역이 있어요. 저희 청정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조그맣게 논이나무를 심고 거기서 우리가 직접 수확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니까 직접 가장 깨끗하게 가져와서 한국에서 식약처 검사를 받아서 정말 깨끗한 논이를 우리 고객분들께 첫째로 고객분들 전에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나의 아내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논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논의 사업을 딱 시작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어떻게 보면 저도 저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먹이고 싶었던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로 이제 아이들의 대한 좀 아이가 이제 그때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양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몸에 있는 염증이라든지 물론 뭐 태어나자부터 이제 염증인 거는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깊은 얘기는 또 여기서 나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몸의 염증 수치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염증을 통해서 뭐 종양이 더 심해지면 뭐 정말 무서운 병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또 몸의 염증 수치가 많으면 면역력이 파괴되면서 각종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가장 그 식품들 중에 뭐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걸로는 정말 유명한 제품이 바로 논이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논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에서는 8년 연속 슈퍼푸드 1위를 늘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논이고, 유럽 노벨푸드라고 해가지고 노벨푸드가 뭐 노벨푸드라고 해서 이제 노벨 받았다 그래서 뭐 되게 뭐 획기적인 음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먹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게 바로 유럽의 노벨푸드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노벨푸드로 네, 이렇게 또 선정된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논의가 또 가장 저한테는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역사가 2000년 전부터 저희 남태평양 우리 폴리네시아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논의의 별명이 두 개예요. 두 개. 신이 주신 열매, 그 다음에 고통을 줄여주는 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이제 영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카누를 타고 나갈 때 이 다른 건 안 챙겨도 이 논이 열매는 꼭 챙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기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염증, 그 다음에 또 고통을 줄여주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천연 진통제라도 그렇게 많이 써였대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상처가 나거나 뭐 어디 다치고 이러면 논이를 으깨가지고 이거를 뭐 진짜 무슨 뭐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신이 주신 열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2000년 전부터 많은 그 남태평양 원주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논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이를 이제 제가 뭐 2018년부터 이제 네이처앤베이스라는 이제 저희 회사 브랜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처앤베이스는 이제 논이만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고 자연을 기본으로, 그다음에 가장 깨끗한 것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우리 네이처앤베이스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기본을 지키고 가장 자연적이고 인위적이지 않는 그런 제품을 소개하자라고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브랜드가 바로 저희 회사 이름이 바로 네이처앤베이스고, 그 네이처앤베이스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논이두유입니다. 논이두유. 아 물론 논이두유는 이제 논이를 가지고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후기를 받고 또 논이의 가장 큰 결핍을 극복한 제품이 바로 이제 이 논이두유고, 이제 논이두유 제품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논의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제품들로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맛 때문에 꾸준하게 먹기가 어렵다. 맛 때문에 꾸준히 어렵다. 그래서 논의 사업을 하면서 정말 뭐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뭐 정말 이게 논의 주스 가지고 뭐 지리산 논의 옛날 논의 주스 가지고 지리산에도 올라가서 또 우리 직원분들은 또 그 논의 그 겨울에 이제 큰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차통에다가 논이 우려가지고 이제 사람들께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 제가 논이 주스를 어떤 그 고객분 아니면 처음 만난 이제 고객이 되실 분께 이제 논이를 권했었는데 그분이 그 논이 주스를 먹고 그 지었던 표정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초면이었는데 굉장히 큰 실수했죠. 네. 근데 그만큼 논이가 또 그렇게 이제 미란다 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드세요. 자기관리 끝판왕인 뭐 우리 JYP 박진영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도 아침마다 꼭 논이를 챙겨 먹고 뭐 산다라박 뭐 송승헌 뭐 진짜 뭐 자기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논이를 꼭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논이가 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항염작용이 이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프링클 조아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저는 정말 이 논이두유, 그다음에 논이, 그다음에 제 사업에 대해서는 뭐 그냥 몇 시간이건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제품이 이 논이두유입니다. 논이두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논의와의 인연이 시작이 돼서 또 논의의 또 여러 가지 그런 결핍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논의두유를 탄생하게 됐는데 저희 네이처앤베이스에 이제 찐팬이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분은 논의를 못 드세요. 우리 뭐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그 위드컬러 김보현 대표님이라고 네 우리 김보현 대표님이라고 이제 저한테 엄청난 이제 지원자 그 지지자시고 또 우리 주대표 하는 일은 내가 뭐 진짜 열심히 도와줄게 하면서 정말 그니까 뭐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저한테 도와주시는 그런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논의를 못 드세요. 논의를 못 드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논의를 이제 많이 홍보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야 내가 논의를 못 먹으니까 주변 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이제 우리 대표님이 계신데 이 논의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논의와 콩과 이 그런 뭐 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럼 궁합? 네, 궁합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식품 전문가분들 뭐 여러 뭐 한의사님들께도 이제 자문을 구해서 이제 두 제품이 이제 결합해도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이제 법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딱 이제 완성도 높은 이제 곧 출시를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겼을 때그 샘플을 가지고 제가 이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대표님을 찾아가서 대표님 요거 제가 아는 제가 한게 아니라 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또 새로운 두유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요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이미 논의 두유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대표님께 드렸을 때는 논의의 하루 권장량이 그한 잔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근데 이분이 그거를 딱 드시더니, 이거 두유가 일반 두유 같지 않고 걸쭉하니 정말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그 안에 논의의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화들짝 놀라시면서, 야, 이거는 정말 그럼 내가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뭐, 논의도 출시하고, 우리 회사 최고의 영업사원으로서, 네, 정말 열심히 이제 활동해주시고, 또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세요.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그 대표님이 직접 드시고, 몸이 좋아지심을 느끼시고, 건강한 거를 느끼시다 보니까, 그걸 또 주변 분들한테 또 강하게 또 어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네이처앤베이스의 그런 마케팅 전략은 저희 전략은 저희가 막 막강한 그런 자본력을 가지고 뭐 정말 뭐 아름다운 그런 연예인분들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뭐 유명한 연예인분들 뭐 여러 인플루언서분들을 이렇게 막 모셔서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우리의 마케팅 전략은 우리 논이듀이를 한 번이라도 드신 고객님들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 팬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변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게 저희 마케팅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것도 물론 제품을 판매를 하고 뭐 빨리 우리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오늘 뭐 유남생님, 라랄486님, 우리 프링클 조아님 이렇게 유남생님이랑 프링클 조아님은 제가 처음 뵌것 같아요. 네. 라랄 486님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새로운 고객님들 만나서 이렇게 논의두유에 관한 이렇게 차분하게 좀 이야기도 좀 들려드리고, 또 오늘 또 대표가 직접 하는 라이브니까 뭐 직원들한테 허가 안 받고, 원래 25,000원인 거 22,000원에 한번 라이브 보시고 편하게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격적인 할인도 제가 22,000원으로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드시고 논의두유가 궁금하시다. 그리고 논의를 혹시 드셔보신 적이 있다 하신 분들은 우리 논의두유를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논의의 효능은 여러분 지금부터 논의의 효능을 말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논의의 효능은 네이버에 논의 효능 이렇게 치시면 논의 효능 그다음에 논의 후기들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푸드가 이제 이렇게 막 유행을 많이 타는데, 물론 논이도 유행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떤 슈퍼푸드들보다도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아직도 논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바로 확실한 효과 때문이거든요. 확실한 효과를 논이를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논이를 드시다가 안 드시면 아 이게 진짜 논이의 효능이구나. 아 논이를 안 먹었더니 아, 좀 지치고 힘들구나. 이제 곧 이제 쨍쨍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논이두유를 드시면서 몸 면역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워놓으시면 올 여름도 아무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요새 좀 힘들거나 뭐 감기에 좀 자주 걸리고 좀 뭔가 면역력이 좀 약한 것 같다고 하신 분들은 논이두유 꼭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여러분 8시 이제 10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1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녁 식사는 다 하셨나요 여러분? 안 드셨죠?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왜냐면 뭐 물론 뭐 라이브를 바로 켜서 뭐 바로 방송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라이브 하기 1시간 전에는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제 또 그런 뭐 커리큘럼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틀도 만들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짜다 보니까 저녁을 못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또 저녁을 또 먹게 되면 지금 저도 배가 굉장히 고픈데 지금 먹으면 100% 폭식입니다. 100% 폭식이고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굉장히 후회하게 되죠. 네. 살찌고 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철인선수경기대회를 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식단 조절도 하면서 저녁에 가서 이제 운동도 할 건데 지금 딱 논이두유를 한번 딱 드셔주시면 든든하게 저녁을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 그래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오늘 그냥 저녁 안 먹고 나 오늘은 저녁 그냥 패스. 그 다음에 나 혼자 그냥 저녁 굶고 그냥 넘어갈래. 이렇게 참다가 이제 10시 되면 치킨 시켜 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에 있는 이 실장님이 그렇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논이두유를 지금 한 포 딱 드시면 아 그렇죠 프링클 조반님 저녁에 많이 드셔보셨네요. 해가 길어지니까 더 늦게까지 드셔. 지금 딱 봤을 때 한 6시 됐나 했는데 지금 벌써 8시 12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논이두유를 한포 드시면 저녁 야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우리 논이두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논이두유를 드실 때는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드셔주세요. 왜냐면 이 논이두유 안에는 어떠한 첨가물 뭐 부드럽게 해주는 유화제 뭐 방부제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침전물 우리 두유의 그런 성분들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흔드셔서 여기 딱 저희 이제 여기 이음선이 있어요. 여기 딱 절단선이 있어서 절단선에 뭐 제가 논이두유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색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두유의 색깔이랑은 틀릴 거예요. 자 보세요. 걸쭉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논이두유입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 두유하면 약간 하얀색 빛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밀크커피 같은 우리 카페라떼 같은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논이 하루의 권장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네, 충분히 권장량이 들어가 있다. 우리 여기 제품에는 그 지금 논이의 함량이 지금 여기 2%라고 되어 있는데 2%라고 해서 조금 들어가고 2%가 아니라 옆에 보면 고용분이 30%예요. 그러니까 이 용량 대비의 퍼센티지가 2%인 거고 그 2%의 고농축으로 논이 하루 최소 권장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논이두유에. 그래서 최소 권장량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아침에 한 포 그다음에 지금 또 저녁에 이렇게 한 포 드시면 너무 좋고 또 우리 한 3-4시 정도 되면 또 출출해지잖아요. 3-4시쯤에 또 한 포 드시면 저녁 폭식을 막고 또 다이어트나 이런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출근하실 때 두유 많이 드시잖아요. 빈속에 또 출근하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두유 드시는데 그런 두유에 여러분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설탕이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왕이면 두유를 드실 거면 논이가 들어가 있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슈퍼푸드 논이가 들어가 있는 논이두유를 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여러분 보시죠 깔끔하십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이제 논이두유가 벌써 이제 2년이 됐지만 2세대입니다. 2세대.
우리 첫 번째 출시했을 때 1세대 논이두유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출시되는 제품은 2세대 논이두유예요. 2세대 논이두유인데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저희가 어떤 그런 첨가물이나 뭐 유화제나 부드럽게 해주거나 뭐 뭉치지 않는 그런 뭐 인위적인 제품을 안 쓰다 보니까 우리 1세대 때는 유막 형상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콩 기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식물성 기름이 콩 기름이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서 약간 이상한 이렇게 띠 같은 느낌이 이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먹고 나면 여기에 이제 뭔가 띠 같은 거 이제 불순물처럼 그 전혀 뭐 인체에 무해한 그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뭉쳐있고 이제 이렇게 기름띠처럼 이렇게 딱 모여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네이처앤베이스는 또 무조건 우리 고객 중심, 고객님의 결핍을 해결하는 회사다 보니까 과감하게 그때 당시 이제 논이두 1세대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막 엄청난 매출을 이제 찍기 시작할 때 과감하게 스탑 시키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 공장을 바꾸면서 조금 더 최신식의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장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어디 공장이냐면 저희 평창에 서울 FMB라는 우리나라 뭐 3대 기업 중에 식품 제조가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가셔서 뭐 멸균 제품, 유제품 같은 거 드시면 그 회사에서 제품 생산되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말 믿을 수 있는 공장이죠. 엄청 큰 공장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공장에서 저희의 그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렇게 첨가물 없이 더 부드럽고 목 넘김이 더 깔끔한 그런 제품으로 2세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이 콩의 함량, 그 다음에 논이가 들어가는 거, 논이 우리 향 저감 기술은 저희가 이제 추출을 해서 공장을 보내기 때문에 전혀 1세대, 2세대는 그 성분적인 차이는 없지만 더 부드럽고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 야, 벌써 저기 누적 시청률이 500분이 넘어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혹시 그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그 네이처앤베이스 알람 설정 한 번만 해주세요. 알람 설정 한번 해주신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우리 논이두유에 관련된 이야기 뭐 제 이야기도 할 거고 왜냐면 제가 논이두유를 만들어서 어떤 생각으로 논이두유를 만들며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고객님들의 후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논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좀 차분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물론 올해 어저께 혹시 라이브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제 저희가 골프 라이브 골프두유 논이두유 라이브로 해서 우리 실장님과 스윙도 하고 프로님 모셔가지고 뭐 정말 뭐 신나게 라이브도 했고 또 이제 때 되면 또 산에 올라서 또 뭐 또 이제 곧 기획하고 있지만 뭐 지리산이나 뭐 여러 또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등산두유 논이두유 그런 라이브도 또 진행을 할 거고 또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요. 여러분 보실 때 좀 놀라실 수 있지만 다음 주에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데 또 라이브에 또 라이브를 사랑하는 만큼 라이브 하기 전 또 철인 3종 경기 완주하고 나서도 그런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네이처앤베이스의 또 조그만한 또 조그만 거지 아니죠 굉장히 큰 그런 또 뭐라 그래야 돼 중심축이죠 이제 두 중심축이죠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우리 이 실장님이 진행하는 썸맘 마켓도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알림 설정 해주시면 언제든지 소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오늘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구매 안 하셔도 되고 해주시면 좋지만 아직 논의두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만 좀 해주세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네, 제가 오늘부터 매일 논의두유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 논의두유가 만들어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두유를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논의두유 여러 가지 뭐 좋은 후기들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이 가격적인 혜택을 반드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알람 설정 해주신 다음에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뭐 100일을 매일 할 예정입니다. 네 100일간을 100일 뭐 주말에는 뭐 어쩔 수 아이들과 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라이브로 이렇게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네, 1시간 너무 또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한 3, 40분 정도 제가 찾아뵙고 논의 뒤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쇼핑 라이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알람 설정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노니두유 그 다음에 또 이제 곧 계속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사드릴 우리 네이처앤베이스의 썸맘마켓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또 다른 노니두유 이야기로 또 기습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오늘 굉장히 월요일 같아요. 월요일이지만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수요일 벌써 한 주에 반이 지나고 이제 곧 주말이 또 다가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좀 힘이 안 난다 요새 좀 힘들다 그러면 라이브 특가로 만나실 수 있는 노니두유 꼭 한번 드셔보시면 힘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또 다른 노니두유의 이야기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객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유남생님 감사합니다. 네.